자, 바로 이어서 갑니다. 녹화 다시 시작합니다. 영상 도중에 다시 시작하는 수준. 썸네일도 주면 좋겠어, 가능하면. 아, 전에 대한 설명을 하자면 칼리토의 비밀 기지에 들어왔죠. 칼리토는 이사벨라의 오빠입니다. 그리고 이 좀비 사건에 대해서 뭔가 실마리를 줄 녀석이죠. 의사인데 컴퓨터 다룰 줄 알아. 의사니까 컴퓨터 다뤄야지. 근데 너무 오래 걸렸어. 아, 나는 가는 거야? 뭐야? 저장 있어, 여기에. 저장을 거기서 하니? 아, 슬롯 변경하죠. 왜냐면 저번 판에서 너무, 오래 걸렸기 때문에, 버그 걸려서, 저 녀석이 안 왔기 때문에. 제시의 발견을 깨러 가겠습니다. 시간 너무 없죠, 지금? 바로 가야 되는데? 이건 나도 예상 못했어. 시간 없을 거라고는. 여기다 저장해놔서 아예 시간이 부족하면 처음부터 다시 다 깨야겠네요. 데려오는 것부터, 진짜로. 다행히 내가 가면 되니까 편해졌죠, 훨씬. 잠깐만. 아니! 비켜! 바빠 죽겠는데. 이게 안 주워진다고? 하지만 여긴 다르겠지. 올. 아, 권총이야? 됐어, 꺼져. 산탄총이 다네? 산탄총은 처음 본다. 이 게임이 존재하는 것도 몰랐어. 싸보자, 한번. 20발밖에 없네요? 시간도 없는데. 야, 괜찮은데? 레벨업을 못해서 계속 체력을 못 채우고 있어. 레벨업만 믿고 온 건데. 시간 너무 촉박한데 다음 것까지 연동돼 있을 텐데 이 모든 시간이 다 연동돼 있어서 은신처에서 시간 버린 거 너무 헬인데 아 돌아가는 거죠 우리 가게로 가게란다 우리 동네로 그리고 그 사이먼한테 권총도 주자 그냥 아싸리 그냥 자살 하던 말던 뭐 맘대로 하나 그래 지 운명이야 아 비켜 바빠 죽겠는데 둘러붙고 난리야 짜증나게 수 쳤지? 레벨업? 경치 많이 준다. 나뭐 얻었어, 레벨업해서? 아니, 레벨업해서 뭐 얻었는지는 떠야 될거 아니야! 이제 기술은 뭐 필요도 없어. 점프를 S, 점프 중 S를 누르면서 클릭을 하라고? 점점 레슬러가 되는 것 같다, 야. 권총 많으니까 두개 있네. 하나 주면 되겠네. 새 것도 하나, 새 핑도 하나 있는데. 근데 이 산탄총의 존재는 좀 놀랐다. 쓸만할 것 같은데, 꽤? 보기보다도? 만어. 가는 길 가자, 그거. 음료수. 어차피 가는 길목인데, 뭐. 얘네, 우는 소리 때문에 노래가 안 들려, 하나도. 우는 소리 조금 줄이자.
이거 여기 있냐? 황당하네. 도착. 야. 신컨. 신컨으로도 기습은 얻지 않는다. 나 무기 없다 이제. 있구나. 노래 틀었죠 지금? 그래서 쫓겨나지만 않으면 사이먼까지 딱 들어주겠는데. 뭐야? Take a look at this. The guy being dragged. I think it's Carlito. 뭐야? 저 돼지는? You could be right. 칼리토 끌려가네? Where is this? The basement of the North Plaza. Right in front of the butcher shop. 가야 돼? 가야 되는 거냐? 칼리토 보스인 줄 알았는데 그냥 찐따였잖아. 사이먼 어딨어? 아, 사이먼 어딨어? 퀘스트 봤잖아. 여기 있다. 자꾸 도살자나 만나러 가자. 이거 시간 되리려나? 가져왔어. 와, 얘 이거 안 줬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와, 이거 안 줬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내 생각에는? 내가 구해오는데 자 잡아먹었을 것 같은데? 야, 어쩐지 가까운 데서 구하게 해주더라고. 느낌이 쎄하다 했어. 어디야 그래 퀘스트. 여기 층은 아니고 지하라 그랬지? 여기도 아닌 거네? 지하인 거네 그냥 아예? 난 열쇠 없는데? 아, 저기네. 아, 그럼 그냥 가야겠다. 아, 평범하게. 시간 될라나? 좀 빠듯할 것 같은데? 너 멀어. 대체 나 무기도 하나밖에 없어. 아, 총이 두 개 있긴 한데. 그거 하나 가져가요. 사냥용 무기. 앞에서 한 명 있으니까. 밖에도 솔직히 가까운데 한 명 있고. 차 타고 빨리 가자. 차가 아니라 그 오토바이. 내놔. 야, 혼자 가니까 빠르고 좋네. 진작에 혼자 갔어야 됐어. 아, 비켜, 이씨. 어디서 유리 따위로 날 막어. 다시 끕니다. 아, 귀찮아 죽겠네. 아, 정말. 야! 도살자인지 뭔지 몰라도 총 이렇게 만들면 솔직히 질 것 같지 않아. 한두 개도 아니고 세 개나 있는데. 진짜 총 안 줘서 다 죽이는 건 얼마나 끔찍할까. 힘들게 구했는데. 나 쟤네 구하는 거 진짜 힘들었는데. 그리고 이 프랭크인가요? 프랭크가 사람들을 구하면서 많이 강해졌어. 놀랐어. 초반이랑은 급이 달라. 체력도 두 배나 되고 전투 능력이 상상을 초월하게 상승했어. 이런 것도 되고 무릎짓기. 무릎짓기 신박하다. 없는 게 없는데 거의 진짜? 아, 비키세요. 아이씨.
짜증날 뻔했네. 먹고 가야겠는데? 아 이거 너무 빡신데? 하나면? 실 11화라는 건데 아, 좀 많이 빡신데? 세이브도 안 하고 왔어나 미쳤나봐. 당연하게도 이거 타고 가야겠죠? 이거 뚫어놨나 본데 아닌가? 어, 뚫어놨네? 차 타고 가도 되게? 바로 이거 타고 갈 거야. 이제 으드럭도 살 수 있지 않을까? 되도록 안 부딪히면서 가는 게 낫겠지 그래도? 전에 한번 정점 왔었죠? 길 여기 처음 왔을 때 이게 뭐지 이런 데도 있어 하고. 아 망했다. 아 영상! 소리! 아 병신아 오토바이 타고 신나서 말이야. 중국인 비하냐 이거? 아 이건 아니지. 이미 서양인이 많이 쌓이고였기 때문에 너무 중국인이다. 목소리 듣고 싶은데? 저 고기 쟤는 뭐하다가 저렇게 잡혀간 거냐? 밑도 끝도 없이. 적어도 자기가 갖고 있던 총에 총알 있지 않았어? 약간 해명이 필요한데 칼리토 너의 실력에 대해서. 앞니는 어떻게 된 거야? 야, 목에 근육맨 가문만 갖고 있다는 유괴 문자가. 은근히 디아블로2 도살자 닮았다. 디아블로2란다. 원쓰리. 영상 너무 긴 거 아니니? 나 이거. 잠깐만, 나 이거. 더 길면 좀 곤란한데 메인이지, 이거. 별거 안 나와도 다행이도. 이거 싸우는 거야? 저작권 놈이잖아. 뭐야? 왜 여기서 저작권이야? 뭐야? 너 뭐 눌러온 거냐? 뭐 눌렀길래 저기로 가는 거냐? 애초에 어디로 가는 거냐? 끄면 되는 거야? 나 이거 구해줘야 돼? 일로 가야 돼 그냥? 요놈아 꼴 좋다 요 새끼. 꼴 좋다 아주 그냥 어? 나쁜 짓 하다가 말이야 이렇게 될 줄 알았어 내가. 야 말 좀 하자 우리. 아이 미친 새끼 한 대 쳤는데 두 대를 갈겨? 이거 샷건 맛을 못 봤구만. 어 뭐야 제법이잖아. 무서운 놈. 뭐야 이. 오 야 강해 너무 강해. 야, 엄청 강해. 근데 마틀 넣으면 이길 것 같은데? 아 아닌가? 야 너무 세다 이거. 졌는데? 이거 한 대도 안 맞고 이기는 건 힘들 것 같은데? 아 시간 제한이 있는 게 너무 현미야. 이거 노래 이게 노래를 떠나서 한번 얘 목소리를 들어야겠어. 불러오자. 아 그리고 이게 은근히 맞네 시간이 또 웃기는 게. 여기서부터야? 아 빨리 가자. 아
잘 꺼져 있네. 이쁘게 아주. 샷건 같은 거 찾지 말고 그냥 바로 가겠습니다. 야, 어디냐 여기? 여긴가? 저쪽이네. 와, 저 완전 구석에다가 총 시장을 넣어놨네. 아, 비켜 좀. 이씨, 왜 이렇게 등 옮겨붙고 난리야. 기분 나쁘게. 세이브 한 번을 안 해서, 그거 했으면 한 번인데. 지나갑니다. 사진도 뭔가 효과가 있나? 아, 허리야. 돼지는 패턴 단순해서 금방 잡을 것 같은데? 내가 헤매놓고 이런 말 하는 건 좀 부끄럽긴 한데. 그렇게 어려운 그건 아닌 것 같아. 권총 주고 세이브 한 다음에 오는 길에 주스 회수해서 오죠, 빨리. 동선 아까우니까. 도끼 두 개면 충분할 것 같다. 총도 있는데, 뭐. 아니면 가는 길에 먹고 칼을 하나 드는 건 아니야. 그건 오버하고 도끼가 하나가 쌩으로 있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총도 있고. 29발인 이걸 주자. 야! 안 때리네? 넌 왜 때려? 반응 안 해놓고. 아, 이게 내가 얻은 게 그거구나, 무릎치기. 그렇네. 잠깐만, 잠깐만. 여기서 얻은 게 무릎치기구나. 어, 가자. 아, 일단 해놔. 어, 일단 해놔. 봤으니까 스킵. 칼이 잡혀가는 거죠. 아, 시간 너무 없어. 아까 이사벨라가 시간 너무 까먹었어. 내가 너무 많이 구해오긴 했구나. 수행 완료. 세이브. 아직 살 언저리까지는 있다. 어, 시간 괜찮을 것 같다. 가자. 위태위태한데 좀? 무기? 무기 조금 위태위태한 것 같은데? 권총 빼버릴까? 아, 권총 있어야 될 것 같아. 저격을 빼면 뺐지 권총은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래, 저격을 빼자. 많이 썼다, 10발 남았으면. 이거 하나 가져가고 가서 이걸 장갑으로 바꿔. 오렌지 주스를 받은 다음에 그럼 되겠지 뭐. 얼추 견적 나오는데.
네, 소리 끄고. 야, 아까 그 저작권 걸린 노래 맞을까, 도살자? 빨리 가자. 저작권 있고 나발이고 15시간 남았다. 탈출 못하겠다 이러다가. 도살자만 잡으면은 진실은 칼리토한테 캐내는 게 진실인가 보네요. 어, 난 뭐가 더 있을 줄 알았거든요. 칼리토는 뭔가 이미지상 이 사건의 진상을 알 만큼 똑똑해 보이지가 않거든요. 지금 멍청해 보이거든요. 어, 행적도 그렇고. 그래서 믿음이 안 갔는데 진실을 칼리토가 말해주긴 하나 봅니다. 사건의 구성을 보니까 칼리토 데려오면 얘가 말을 해주겠지. 진실, 리얼 진실, 히든 진실 뭐 이딴 거 없으면은 아, 이게 맞겠지. 아, 축구공 가져가서 한번 쟁겨둘 것 같긴 한데 레고도 별로 없나봐 이거. 어, 뭐 사실 도살자 방에는 시칼이 있으니까 어, 시칼 쓰면 되니까 상관없긴 한데 조금 그렇네. 이게 약간 모션이 나오고 잡혀야 되는데 아까 바로 잡히는 가끔 그럴 때는 피할 방법이 없는데 잡으려고 하는 건지 보고 점프를 뛰어야 되는데 그냥 뛰어버리니까 말이야. 차 타고 가면 되겠네요 이번 거는. 그리고 노래 키고 깔끔. 뒤로 가도 죽어. 개꿀이야. 아 진짜 씨. 귀찮게 하네 그냥. 한 번에 갈라 그랬거든. 그렇죠. 그렇지. 나와. 비켜. 소리 좀 들어볼까요? 한번 본 거긴 한데 영상 소리를 못 들었으니까. 나 구해주긴 해야겠지? 선택을 하는 건가 봐. 칼리토를 죽일지. 죽으면은 진실을 못 들으니까 당연히 죽이면 안 되겠지만. 어허. I've got the best meat in town. 장검으로 싸워야겠다 얘는. 어, 도끼는 후들 때문에 약간 불편해. 한 대 더 때릴 수 있을 것 같아 장검으로 하면은. 도끼는 후들 때문에 못 때릴 것 같고. 아니면 아예 시칼을 이렇게 배치하는 이유가 시칼로 잡아야 쉬워서 그런가? 투척으로 잡아도 될 것 같긴 한데. 시간전이 있으니까 빨리 잡겠습니다. 아마 카리소가 말려 들어가면 죽겠죠? 다행히도 나한테 유예 기간을 주네요. 야, 그만 안 해? 그걸 그렇게 쫓아서 던진다고? 아, 굴러야 되는 거야 여러분. 나 굴긴 싫은데. 구르면 후들 때 맞을 것 같아. 두 개나 먹었어. 야, 잡기도 있어, 얘. 서로 못 때렸어. 오, 야! 이거 오바죠?
뭐야? 아 이거 내려올 수 있구나 내가 누르면은. 아 왜 이렇게 하루종일 때려나 했네. 뭐 할 거 없니? 점점 고기가 없냐. 우유 있다. 아이 개새 밥 먹을 때 방해하는 거 아니야 원래. 많이 채워주네. 아 왜 이렇게 못 먹냐? 누가 만들었냐 이거? 됐다. 아 무슨 거기 던져. 사나이 아이가. 아 뭐? 니가 더 빠른. 아야 야 이거 아니지 이거는. 내려 내려. 짜증나네 얘. 그리고 저작권 넘으면 걸릴 것 같아서 더 짜증나. 기다려봐. 총을 잡자. 여기까지 던질. 아 여기 아 여기를. 야 잠깐만. 아 저 새덩어리가 있는데 저걸 씹고 던진다고? 아, 씨. 아, 막힐 줄 알았지, 저거에. 아, 솔직히 그렇게 어려운 애 아닌 것 같은데 너무 털리는데? 빨리 갔다 와, 여기서 그냥 바로. 총으로 잡자. 괜히 이거를 할 필요가 없다. 총이나 하나 해소하자. 나 너무 안 일했어. 축공도 하나 가져갔어야 되는데. 이제 끝물이라고 너무 힘 빠져있는데 제대로 해야돼. 내 생각에 저거 데려가서 뭐 진실만 막 하나면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될지 몰라도. 사실 진실만 캐낸다고 말끔하게 끝날 것 같은 구도는 아닌데 구도상으로. 근데 이게 게임이 2가 있으니까 내가 2를 모르기 때문에 전혀. 아, 해봐 알겠어. 일단 가서 캐내보자고요. 아 미쳤냐 진짜. 말이 되냐 그게? 가자. 권총 하나 줘. 이거 대신 가져가면 되겠다. 내 것 없는 거. 60발인데 이기겠지 뭐. 바로 잡겠습니다. 야 3차전을 해보려는 쟤한테. 제대로 하자. 한 큐에 보낸다 진짜 이번에. 더 이상 재도전은 없다. 총만 수업에 쓰면 되겠어? 아, 총 주고 세이브한 건가? 아, 총 안 주고 세이브했나? 뭐 한 번 조작한 것 같은데? 아니겠지. 아니겠지. 이만 27에서 저렇게 나와있는데 경험치가.
가자. 영상은 스킵할 겁니다, 이번에는. 누가 이거 엔진 해놨냐? 이씨, 아파 죽겠는데. 스킵. 야, 부딪혔다고 때리는 건 좀 오바잖아. 응? 어떻게 피하냐? 너무 빠른 거 아니냐 인간적으로? 아, 내가 피하는 모션까지 들어가려고 공격을 풀어야 되는데 한번. 아이씨, 개. 어, 이것도 닿는다고? 아이고, 오반데, 아무리 봐도. 아, 다행이다, 씨. 아들아들했다, 방구. 아, 야! 얘 쎄! 이 강해! 아이씨. 됐다. 근접 잡아야겠는데 이거? 아, 여기서 이렇게 잡는 거구나. 알았어 이제. 아, 뭐야, 왜 안 돼? 막아줬잖아, 아까는. 기다려봐. 아, 이거 씨. 마신 거냐, 이거? 아, 너무 짜증나. 근데 이게 더 나은 것 같은데? 뭐 진짜 이렇게 잡을. 아, 뭐 죽을 대사도 있냐? 그만 떠들고 죽어라 그냥. 칼리토 고함. 아, 칼리토 대사가 있지. 맞다. 아, 열받아. 그 줌에서 풀어지는데 딜레이 있어. 진짜 리얼. 주춤하고 텀한단 말이야. 진짜입니다, 여러분. 변명이 아닙니다. 이사빌라 어떻게 됐어?
아. 산타카베사에서 한 거에 대해서 이제 반성하기를 바란다. 그치. 원래 목적이 이제 소고기 많이 먹겠다 그런 거였는데. 이게 변명이죠? 그래서 감성을 바로 범죄자가. 썸네일 엄청 많이 찍었는데 쓸만한 게 있을까 과연? 야, 이렇게 많이 찍고도 불안한데 옛날에 놀이공원 같은 가서 컬러 카메라로 찍잖아요. 옛날에는 15장 한정이었잖아. 그때 아버지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정신 집중해서 찍어야 되는 15벌밖에 탄창이 없어. 다시 잡고 싶다. 너의 감동적인 장면을 이렇게 소리 없이 들어야 된다니. 죽었어? 안 죽었네. 왜 이렇게 끈질기냐? 그만 가라. 더 이상 이거 보는 건좀 곤란한데. 깜짝이야. 여동생에게 펜던트를 전해달라. 레고맨에게 맡겨. 그만 비탄해하고 빨리 가. 시간 없어, 나. 아직 진실을 봐야 된다고. 지금 시간 너무 많이 썼어, 여기서. 예스. 5시간 뒤네. 칼리토의 목걸이를 받아 먹었습니다. 유품 바로 가서 하면 될것 같은데, 이제 반응 뜰것 같은데? 우유 갖고 가야겠다. 이거 보스방일 거라고는 예상 못했어. 뭔가 있을 것 같긴 했는데. 여기까지 나를 데려오게 할줄 몰랐어, 그냥 아예. 애초에 그냥. 아, 솔직히, 여기까지 와서 봐야 되는 이벤트가 있다고? 전혀 생각지 못했지. 나를 자동으로 끌고 갈줄 알았어. 그냥 이벤트성으로. 근데 나를 걸어오게 했다, 여기까지? 웃긴다? 옷 갈아입는 거 없네요? 뭐 당연히 없겠지만. 나 권총 버릴래. 시칼 세서 은근히 세더라고. 시칼이 있으면 잘될것 같은데. 이건 터트린 거고, 저건 탈수 있는 거네. 야, 센스 있어. 하나 넣어놨어. 뭐 소리 끄고 가겠습니다. 어차피 나가야 되니까 밖으로. 열쇠 없어서 그냥 아예 나갔다 가야 되죠. 와, 무슨 부대 끼는 것도 전혀 없네. 그냥 밀어버리네. 단서를 달라. 내가 단서 갖고 있죠? 내가 멍청해서 모를까봐 또 알려주는 거 보소. 프랭크 독백으로 알려주는 것 봐. 이렇게 유저를 무시하는 게임이 있다니. 세이브 하고 가고 싶은데 세이브 할 짬이 나냐, 이거?
와, 개시원해. 여긴 안 돼? 됐어. 시칼 마스터에게 맡겨. 빠르다. 시간 없겠는데? 엄청 없는데? 진실 빨리 보러 갑시다. 오, 이거 너무 분량 깔끔하게 끝날지도 모르겠어. 5분 안에 게임 끝나면 좋겠어. 저 투도 해야 돼요. 뭐 여담이지만 이거 뭐 조회수가 많이 안 나왔기 때문에 아쉬운 감이 있긴 한데 그래도 투 하겠습니다. 아, 빠져봐. 아픈 사람이야 나. 커피 그림? 안 돼, 이거는 가야 돼. 커피 그림 너무 갖고 싶지만 안 돼. 커피 그림 먹고 싶다. 여기였나? 생각보다 아직 가까워서 내가 놀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세이브 해주겠지? 세이브 안 해주지 않겠지? 돌아가는 거 너무 귀찮아. 시간 아까워. 여기였나? 뭐하니? 아 진짜 추하다 추해. 한심하다 한심해. 왔다. 맞아, 왜 이런 역할 맡겨가지고 범죄자 놈이. 그건 위로를 하는 거야, 놀리는 거야. In the end, all he really cared about was his sister. Jerk. 뭐 특장했냐? 왜 저러냐 얘? 오. 아빠. 엄마. 엄마 아빠 사진 있나 봐. 저 조그만 거에 1인용인데 아무리 봐도. 아, 비밀번호 파참마마. 예스. Did you figure it out? 파참마마. Mother Earth. Our parents said that a lot. The place we lived. Santa Cabeza was blessed with nature. 나 솔직히 말하면 칼리토 중국, 아 일본인인 줄 알았습니다. 나 자동적으로 얘도 일본인인 줄 알았어요. 아니군요. 아, 왜냐면 일본은 배경이 외국이어도 일본인 주인공으로 세우거든요. 주인공이나 약간 중요한 역할로. 내가 떠들으라고 하나도 안 들렸겠네.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어쩌겠어. 아, 가족 사진이구나. 가족사진 엄청 작다. 동전보다 작은 것 같아. 이게 진실이야?
모든 사건이 해결됐습니다. 하지만 아, 나 리 안하고 한번 했겠다. 야, 레벨업 막 안하고 27레벨이네? 엄청 잘한 것 같은데 나? 어? 어? 끝난 거야 그냥 아예 그럼? 잠깐만 야, 뭐 진실이라며? 이게 진실이야? 진실 너만 알고 끝나는 거니? 난 모르는 거니 영원히? 나 같은 미디어는 알 권리가 없는 거야? 어 잠깐만 이러고 끝나면 뭐 있어? 야, 아니 나가면은 뭐 해주겠지 설명. 어, 뭐 헬리콥터 타고 가면은 헬리콥터 하는데 15시간 남았고 방종할 시간이 됐기 때문에 다음에. 그래, 뭐가 있어야지. 그냥 끝내준다 아주 그냥. This is Agent Jessica McCartney. We have an emergency situation. 세이브는 하게 해주라. 뭐 네가 전화하는 걸 뭐 어쩌라고. 나 그럼 전화 받는 끝이야? 알려줄까 아사벨라한테? 이사벨라? 아, 이름 참 예쁘다. 어, 이사벨라 이름 어감 되게 좋은 것 같아. 기억에 남어. 이름 네 글자면 사실 나 기억 못하거든요? 어, 근데 이름이 기억에 남어. 어, 자꾸 아사벨라라 그러면서 기억에 남는다 그래도 좀 뭐하긴 한데 몰라 남어. 이벤트 벌 당연히 분기점이란다. 분기점 다니 어, 이제 약간 당연히 이제 멀티 엔딩이겠지. 좀비 게임인데 좀비 게임 다 멀티 엔딩 아닙니까? 아닌 것도 있어요? 뭐야? Frank, it's over. HQ's decided to ignore us. 나 헬기 타고 갈 건데 뭔 개소리야? What do you mean ignore us? I contacted headquarters, but the government has decided to deny all knowledge of what happened here. Special forces will arrive for cleanup at midnight. They'll take everyone out. 뭐야? Zombies, people, everyone. 야, 우유 트럭으로 다 밀어버리면 되지. 멍청이네. 다음에 미는 걸로 세이브하고 일단. 야, 이거 역시 뭐가 있구만. 내 레벨로 이길 수 있을까? 원래 내 레벨이 고정된 상태에서 니게임하고 그러던데 나는 그냥 1레벨에 시작해서 그냥 끝까지 왔는데? 레벨을 해서 뭔가 좀 기술이 필요하던가 그런 거 아니겠지? 그냥 하면 이기겠지? 어, 사실 뭐 그런 거까지 걱정할 만한 게임은 아닌 것 같은데. 야, 외국인들 나 저 신발 신고 침대 올라가는 거 이해가 안 돼. 그리고 가끔 개 키우는 사람들이 개가 현관 나갔다가 들어와서 침대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나 그것도 이해 안 되거든요. 우리 집 개는 현관 안 나가는데 못 나가게 하는데. 이해가 안 돼. 좀 더럽지 않습니까? 유지터널 공사 열쇠는 뭐 어디서 죽는 거냐? 세이브하고 가겠습니다. 마무리 해야죠. 어, 자정에 온다는데. 아, 안 왔으면 좋겠는데. 연락을 왜 한 거야? 우리 헬기 타고 그냥 가면 되는데. 지금 여기서 천년만년, 아, 여기서 먹을 것도 이렇게 많고. 솔직히 말해서 내 생각에 두 달은 버틸 것 같거든요? 못해도? 진짜로. 근데 왜 괜히 일러가지고 이게 일거리를 만드냐 얘네는. 이렇게 안 오면 그때 연락해도 될걸? 내 보고도 안 듣고. 아 꺼져 좀 이씨. 물고 그래 기분 나쁘게. 나 궁금한 게 있는데 나 한번 화장실 옷 입어보고 싶었거든요. 입어봅시다. 이거 다음에 엔딩 보고 엔딩 본 다음에 뭐 다른 엔딩 어떻게 본다던가 뭐 어떻게 뭐 그런 거 좀 알아보거나 길면은 알아보는 걸로 하고 뭐 마무리해서 분기점이 나뉜다
그런 형식이다. 그러면은 다 보고 지금 한번 플레이 하겠습니다. 세이브 나눠놨거든요 지금 3개로. 그렇게 해서 보는 걸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뿅!